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사지코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사지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결혼 목적으로 누군가 사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얘기에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혼주의자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설입니다. 붕어 형님이 생각하는 신혼부부 평수로 몇평 정도 돼야 하고 방몇 개에 화장실 몇 개는 돼야 여자가 만족하나요? 최소 기준 5년 만에 후원 갑니다. 보통 여자들은 30평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소개팅 받았는데 결혼 목적으로 소개 받았는데 애도 낳고 하면 방이 좁고 그러니 대출이야 어쩔 수 없지만 30평 정도는 돼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방은 3개여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이걸 왜 남자 쪽에서 만족을 시켜야 되냐?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걸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만족시켜줘야 합니까? 그럼 이 사람 만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 여자분은 님한테 만족시켜주는 게 뭡니까? 적어도 저런 정도 해줄 거면 본인도 뭔가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사지코님. 아니, 뭘 만족시켜야지? 만족하는 건 항상 남자야? 아니, 만족,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니, 공짜가 어딨습니까? 아, 저분은 돈을 좀 모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저분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사지코님 혹시 계십니까?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저 여자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길래, 벌이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건지 나 궁금하네요. 보통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다 돈이 없어. 직업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 남자분을 만족 못 시켜주겠네. 그럼 본인은 객관적으로 만족 못 시켜주는데 왜 남자가 이걸 만족시켜줘야 돼요? 난 만족이란 말이 기분이 나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 남자가 여자한테 의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런 분들 많다고요? 여러분 남자분들 저런 분들 받아줄 거야?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여자 없으면 안 되니까 다 받아줘야 돼? 아, 그럼 결혼하세요. 결혼하시라고. 본인 쇠가 빠지기 일하고, 누구는 쇠가 빠지기 돈 쓰고. 아니, 세상 몰라,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니, 정 30평 가고 싶으면 본인도 보태라고 하세요. 본인 똑같이 보태라고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누가 아파트 30평 좋은지 몰라? 알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그리고, 저 비싸잖아요. 정 가고 싶으면, 자기도 보태라고 하세요. 많이. 아주 많이 보태라고 하세요. 만약에, 우리 사지코님 보탠 것처럼, 저분도 비슷하게 보태면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 웃긴 게 뭐냐 하면,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는, 벌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별로고. 한데, 남자한테 저걸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쪽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솔직히 쪽팔렸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얘기한 여자분 솔직히 솔직히 좀, 자존감 약한 거 아니야? 냉정하게. 아니, 내가 없으니까 상대방 더 가져야 된다, 마인드. 진짜 저런 마인드 진짜 여자분들 진짜. 결혼 시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나오지 마, 진짜. 그러니까 결혼 성사가 안 되는 거야. 백날 결정사 가서 돈 갖다 부어봐. 만남 백날 가져봐, 남자가 되는지. 요즘 결혼사 잘안 되거든, 여러분. 이딴 마인드 가지면 안 돼. 여자분도 아셔야 돼. 이게 된다고 생각해? 갈갈. 남자분도 잘 들으세요. 이걸 왜 받아주려고 합니까? 이걸 왜 받아주려고 해? 이걸 왜 고민합니까?
이걸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만족시켜줄만한 여자입니까? 괜찮은 여자예요? 점점 결혼하기 힘들겠네. 점점 출산율 감소하고 점점 결혼법을 탄생 안 하고. 팔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아니, 정말 팔아줄 만한 여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결혼하신 분들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저렇게 갖춰놓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 여러분. 아니, 꼭 저 30평짜리 트렌드 좋아하네.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 트렌드 좋아하네. 아니, 3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두 명이 생활하자, 두 명이서. 솔직히 30평 아파트 오바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 오바인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애를 한두 명, 세명 넣는 것도 아니고 30평 아파트가 뭡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설계된 거예요. 4인 가족. 어? 부부랑 자식 두명 낳는다는 전제하에 부부가 침실을 쓰고 방 2개를 자녀들이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4인 가족 됩니까? 한 명도 알랑 말랑 하는데? 출산 0.7이잖아. 그리고 안 넣을지도 몰라. 못 넣을지도 몰라요. 결혼한다고. 여러분 요즘에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넣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서도 임신이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출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30평 아파트 얘기해요? 30평 아파트 가면 뭐 애를 더 많이 낳나? 결혼 생활 더 잘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도 받아주면 안 돼. 언제까지 여자 여자 시킨 대로 하고 살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돼. 진짜 여자분들 갑갑하다 진짜. 생각보다 저런 분들 많다고. 더한 것도 봤다고요. 아니 근데 웃긴 게 내가 웃긴 게 그런 거야. 저런 여자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좋고 돈 벌이가 되고 하면 같이 번다는 전제하면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저런 여자 대부분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유형의 여자분들의 상당수가 취직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런 분들 많단 말이야. 직장을 다녀도 결혼하고 그만둘 사람들. 그것도 취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취집 엄청 많아요, 취집 비중이. 어? 직업 없이 결혼하는 거면 취집이 생각하는데, 더 넓게 보자면,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가졌는데, 애가 출산하면 직장을 관두는 거, 그까지 포함하면 취집 비중이 엄청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대부분 외벌이야, 여러분. 생각보다 맞벌이 그렇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저런 유형을 가진 분들, 뚝배기님 말씀하시니까, 잘 됐네. 대부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자기는 벌이도 없고 나이 먹어서 벌이도 별로 안 좋고 자기 부모님한테 돈 날 데도 없어. 없는데 남자한테 저렇게 대놓고 반해요. 그거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통장에 돈 있고 나도 직업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모아서 아파트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아놓은 돈 있고요. 저도 벌이가 적은 거 아니에요. 뭐 달마다 얼마씩 모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혼했으면 아파트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문제 안 돼요. 저도 결혼하고도 계속 쭉 일할 거거든요. 뭐 지금 제가 버는 것도 아깝고 나이 먹어서 주부로 있는 것도 굉장히 우울증 걸리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밖에 일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애 태어나면 그냥 부모님한테 맡기고 시댁한테 이제 뭐 돈 줘가면서 맡기고 전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는 돈으로 하면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 아 그런 분이 아파트 가겠다 하면 그런 분은 좋은 분이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통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는 나이 먹고 뭐 여행 다니느라
이것저것 쓰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 모아놔서 해봐야 뭐 내가 봤을 때는 5천도 안 돼. 그리고 대부분은 결혼하면 자동으로 일 그만둘 거예요. 애가 태어난 즉시 그만둘 거야. 예. 네. 결국에는 뭐냐? 남자 혼자서 저걸 다 갚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봅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일단, 있잖아요. 소개팅 가지잖아. 사지콘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가질 때, 그 여자분 직업이 뭔지를 봐야 돼요. 직업이 뭔지. 여자분의 전문직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공무원 이런 직업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좀, 직업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뭐, 유치원 교사, 이런 직업이 좀 기피 되는 게왜 기피 되는지 아세요? 이런 직업이? 기피 대상 직업이라 하는데, 왜 기피 되냐면, 결혼하면 바로 취직행이거든요, 바로. 예. 네. 취직 누트타이 가장 좋은 직업이. 그리고, 이런 직업 가지신 분들이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취직 노선 제일 많이 타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직업군 기피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남자분들 이런 거 저 자세 취해주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품 꺼지고 있는데. 결혼한다 끝나는 게 아니야. 책임은 생각 안 해? 돈은 생각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거, 와이프분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본인이 갚는가, 본인이. 당신이 갚는 거야, 당신이. 사이코니 본인이 갚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 씨, 뭐, 얼굴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얼마나 예쁘길래 저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어? 참.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왜 결혼 목적으로 소개팅 받습니까? 결혼 목적으로. 안 그래요? 왜 결혼 목적으로 소개팅 해요? 사지코니 나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잖아요. 어? 저분 결혼 정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어, 30대 초반인데, 무슨 뭐 결혼 목적으로 만납니까?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소개팅 자체 그냥 만나는 거죠. 솔직히, 자, 말이 좋아하는 말인데 잘 들으십시오. 자,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자, 소개팅이면 소개팅이지. 결혼 목적 소개팅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선입니다, 선. 야, 소개팅이면 소개팅이지 결혼 목적 소개팅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소개팅이란 뭡니까? 그냥 만나보고 괜찮으면 좀 사귀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괜찮으면 결혼까지 가는 거지. 결혼 목적 소개팅이 어딨어요? 결혼 목적. 아니, 소개팅이 결혼 목적이 때문에 선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소개팅이나 선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 대신 다른 거는 그냥 좀몇번 만나면 괜찮으면 사귀기 시작해서 뭐 데이트한 이제 연인 관계 발전하는 거고. 선은 뭐예요? 처음부터 결혼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 재고 들어오는 거죠. 맞잖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소개팅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소개팅이냐고. 선이잖아, 선. 결정사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결정사에. 그럼 이거는 소개팅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선. 참 깝깝하네, 진짜. 사지코니 뭐이 여자분이 얼마나 이쁜지 뭐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팔아주면 안 돼. 전 가고 싶으면 자기도 일을 하고 돈 모아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어?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무슨 결혼이 벼슬인 것처럼 애 나오는 게 벼슬인 것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진짜 나이 들어서 돈도 없고 직업도 못 가지고 비빌 언덕도 없고 나이 들어서 누가 걸터 봐주지도 않고 K 아라포 직행입니다. K 아라포 직행. 이분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봤을 때 K 아라포 유망주가 되겠네요. 장담하는데. 남자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여자분이 아무리 이뻐도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늙어요. 그리고 나이, 여자 서른 지나면 얼굴에 주름도 다 생겨. 하정은 아무리 커버해도 주름 못, 커버 못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무리하게 대출받다 골로갑니다, 여러분. 연글 피하셔야 돼. 연끌하다가 진짜 인생 손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지금 대출도 잘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 대출도 잘안 되고 대출 믿고 하다가 골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대출해서 사면 돈을 못 모아요. 대출금 생활비 다 나간다고 돈못 모아.
우리 적자입니다, 적자. 그런데 여기서 은행에서 금리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감당할 수 있어, 이거? 나올 돈도 없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또잘 들으십시오.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0평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애를 한 5명 낳을 겁니까? 최소한 2명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잖아. 설령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출산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애 놓고 싶다고 다 놓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애 넣기 전까지 단둘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뭐 집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방세 칸짜리 화장실 두 개. 정 가고 싶으면 본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 돈 벌어서 가세요. 남자한테 바라지 마시고요. 자기는 모아놓은 것도 없고 만들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 마인드로 남자한테 대놓고 뭐 30평 아파트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다가는 진짜 아랍포 세대 갑니다. 아랍포 세대. 일본보다 더 잔인하냐? 아랍포 세대 가요. 자, 솔직히 여자분 이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내가 좀 뼈를 좀 때릴까요? 님 직업 가지고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결혼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년까지 못 버티니까. 내이 직업으로 몇 세까지 일할지 까마득하다기보다는 불안하고, 고용 불안에다가, 재취업도 힘드니까 결혼을 유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를 거 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바라는 현실적인 눈을 완전히 낮춰야 돼요.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완전히 낮춰도 결혼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높아가 되겠습니까?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꿈 깨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이런 거 만족시켜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없습니까, 남자분들은? 이런 거 받아주려고 태어났어? 이걸 왜 만족을 시켜줘야 돼? 상대방 만족시켜주지도 않는데. 남자분들 이런 걸 받아주려고 한 남자분들 정신 차리시고, 이런 걸 대단하게 요구하는 여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봤을 때 여자분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결혼 못하면 못하려고 그래, 진짜. 결혼 못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뭐하는 거 없어 못하려고 그래. 진짜 나 까마득합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무조건 결혼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다. 이제 결혼 성사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결혼 못하게 되면 누가 불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